얘들아, 요 녀석을 Y는 X의 대칭 이동한 걸 C1 맞아? 자, 그리고 C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B? 네. 맞죠? 네. 네. 자, AB와 C1 위에 한 점, C1 위에 한 점, PG. 네. 자, 그래 놓고 삼각형 ABP 뭐가? 면적이 정수가 되지? 네. 이해돼요? 아, 미안. 자, 이거 Y축과 만난데, Y축만 그릴게요. 네. 중심이 1,5에요. 네. 반지름 얼마지? 2요. 반지름은 2인데, 여기는 1이죠? 아, 네. 그럼 요렇게 얘가 2지? 네.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3. 루트 3이야? 네. 그러면 여기가 A고, 요렇게 밑에 여기 B. 내가 원 안 그려도 되겠지, 얘들아? 네. 이해하죠? 네. 그죠? 그럼 여기가 AB인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이 C1이잖아? C1은 네. 중심이 얼마가 돼? 5,1이야? 네. 중심이 5,1 어딘가 이렇게 있지? 네.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인? 2. 그렇지.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 거지? 네. 요 위에 점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이 뭐가 되네? 정수가 되지? 네.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가 2루트 3이야? 네. 인정해? 그리고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지? 네. 자, 높이는 이게 높이 아니야? 예, 맞죠. 네. 그죠? 이해돼? 거기서 요게 제일 작은 높이지? 네. 이게 제일 큰 높이야? 네. 그러면 쟤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이 길이가 5잖아? 네. 5에서 2 빼면 3이야? 네. 이게 최소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네. 7 이게 최대야? 네. 그러면 약분시키고 나면 이게 3루트 3이냐? 네. 맞습니다. 맞죠? 루트 3. 네. 그 다음에 얘는? 7루트 3이야. 7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값 가지면 되겠네, 넓이들은? 네. 이거 얼마? 9, 3, 27이니까 이거 5점 얼마 얼마? 네. 자, 이 새끼는 49에다 3 곱하면 얼마니? 11점 몇 몇. 응? 11점 몇 몇. 11점 얼마 얼마야? 12점, 12점 아니야? 12점. 12점 얼마 얼마야? 네. 그러면 6부터 12까지. 7개. 아, 두 개씩 있겠지? 네. 그런 점들은? 네. 이해돼 안 돼? 점들은 두 개씩 있는 거 이해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7 곱하기 2 하면 되겠니? 네. 14개? 맞아? 네. 오케이. 네. 근데 루트 3이 1.7 몇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11에, 7에다가 1.7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으로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찾아야 돼. 49 곱하기 3 해가지고. 이해돼? 이거 3도 27, 3, 40, 147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찾는 거야. 집어넣어서 네. 꼭 그렇게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나와. 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X제곱에 Y-1의 제곱이 9야. 요 위에 점피가 있는데 점피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축 대칭했지? 이해돼야 돼? 네. 그죠? 그 점을 뭐라 그랬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아니고 그러네. 아, 그러네. 점피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한 거야? 네.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그랬어? 맞냐 안 맞냐? 네. 맞죠? 자, A는 1, 루트 3? 맞아요? B는 3, 루트 3이네? 네. ABQ? 삼각형 ABQ 면적의 최대? 네.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점피가 고정된 점 아니지? 네. 이 원위의 점이잖아. 네. 그러면 Q는 이 원 자체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켰을 때 그 위의 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 네.
이해되는데 네. 맞죠? 그럼 y 중심이 0,1이지? 네. y축 대칭 하면은 뭐야? 중심, 아니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0,0이야? 네. 그럼 y축 대칭은 그냥 0,0이야?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맞죠? 그러니 q는 어디 위의 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의 점이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이쪽으로 가자. 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그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네. 이런 원이지? 네. 어. 여기가 y, 여기가 x고 1,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3은 일단 이 집에 들려나? 이해되죠?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a네? 인정? 네. b는 어디 있어? 3, 루트 3 3,루트 여기 있네? 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네. A, B가? 네. 그죠? 그럼 Q가? 루트 3이에요. 3,아 B구나. 미안해. 3,루트 3이 몇 점이지? 네. B 자 그럼 이렇게 네. 있는 거 맞아요 지금? 1,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L,야? 미안해. 1,마이너스 루트 3 여기냐? 네. 어 그럼 이 선이야? 네. 어. 그러면 최대일 때 구하라는 거죠? 네. 삼각형 어떨 때 이렇게 중심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일 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장했을 때야?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이때, 이때가 최대인 거지 지금? 네. 그럼 얘하고 수직이잖아 지금? 네. 이거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3, 루트 3이잖아? 네. 그럼 이 새끼 기울기 얼마지? 루트 3 기울기 루트 3이야? 네. 아, 얘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라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어 이제? 네. 그럼 이제 자표 나오죠? 네. 이해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연립 안 하고 얘, 얘는 좀 특별해서 여기 수직이죠? 네. 내리고 여기 반지름 3이야? 네. 이거 몇 거야? 30도고 이거 60도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2분의 3? 이건 2분의 3 루트 3? 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콤마 2분의 4 쓰면 되겠네? 네. 맞아요? 알겠죠? 30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아, 기울기가 루트 3일 때 60도잖아. 이해되는데? 알겠어요? 네. 문제 좋지? 네. 아, 자 다음에 17번 땡큐. 자, 반지름이 R인 원이죠? 네. 제가 X축, Y축에 모두 접한데 네.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Y는 X의 대칭 이동한 도형이 자기 자신이죠. 6X 더하기 8I 더하기 9는 0하고 한 점에서 만난대. 맞죠? 자, Y는 X의 대칭인 거니까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네. 이해되는데 그러면 X축 Y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네. 자 그럼 X절편 얼마니?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 마이너스 8분의 9? 네. 맞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분의 9요. 마이너스 Y절편 맞네. 아, 마이너스 8분의 9 맞지? 네네. 그러면 뭐 그랬기만 한 아, 1.5, 한 2.4, 4, 1. 뭐, 한 2점 되겠네. 이렇게, 그지? 네. 자, 여기 6x 더하기, 8i 더하기 9지? 네.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중심이? 이렇게 3, 4분 변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나,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네.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네. 되지? 큰 거 구하래, 작은 거 구하래? 그런 말 없어? 모든 거 안 보여. 자 그러면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오면 되겠어? 네. 반지름 R로 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면 되겠네? 네. 그러면 10분의 인정? 네.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4R? 네. 그럼 14R, 마이너스 9는 R이야? 네. 뭐 재밌는 거 나왔네. 14R, 마이너스 9는 10R? 저 음식이 좋죠? 네. 10R 문제 좋네요. 좋죠. 요거 풀면 되겠어 이제? 네. 네.
두개 나오죠, R. 그냥 그림을 안 그리고 그림 그렸 것 같아요. 왜냐면 1, 4분면에 3, 4분면에 있다고 정확히 잡잖아, 선생님이.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기는 해. 맞죠? 알콤마. 왜냐면 R이 피곤하지. 양수니까. R이 양수니까. 어, 답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똑같이 나와? 알날 알 이렇게 놓고 풀었어? A 어차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9랑 마이너스 24분의 9가 나와가지고 똑같아? 둘 다 삼각형이에요. 자, 그림을 좀 그려버릇 하세요. 알겠죠? 어. 선생님은 그림을 좀 그려. 자, 21번 여기가 X죠. 여기가 Y야. 네. 이렇게 Y는 X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수직이죠. 이거 4래요. 네. 여기 중점 잡은 거야. 네. 맞죠? 중점 잡은 거죠. 그래놓고 지금 이 둘레 최고값 구하라는 얘기지? 네. 되게 간단하지 않니 이거? 맞죠? 여기가 2라는 거 보여요? 여기가 2,2라는 거 그냥 연립하지 않아도 보여? 네. 이게 직각 이등변이어서 그래? 네. 이해되죠? 제국은 여기 안 풀었니 이거? 네. 좀 빨리 풀어. 네. 푸는 거야? 네. 여기가 2,2고 그럼 여기는 1,3이야? 3,1 아니야? 어디가? 여기 3,3. 아, 3,1. 네. 맞지? 예. 그러면 요 위에 이거 둘레잖아. 이거 대칭하면 돼, 이렇게? 네. 3,-1, 얘도 대칭하면 되지? 네. 이거 얼마야? 1,3? 네. 그럼 이게 결국 최단 거리? 네. 인정? 인정. 알겠지? 네. 오케이. 끝이야.